아, 우리 보통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김이에요. 김, 김. 오, 야, 김은 처음 들어왔다. 김으로는 처음 들어왔어요. 네. 이 김은요, 실제로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비타민C 많은 귤에 3배 정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. 귤에 3배요? 네.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비타민A가 들어있는데 비타민A는 우리가 잔주름을 없애는 크림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레티놀이나 레티놀이시든데 끈적끈적해지는 알긴산이라는 건 독소도 네. 배출해주기 때문에 야. 얼굴에다 했을 때 잔주름도 없어지고 네. 화이트닝, 네. 그다음에 안색 개선, 영양, 독소 배출 다 좋습니다. 아. 두 장 또는 세 장을 겹쳐서 사용하시면 돼요. 한 장이 아니고? 네.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 같이 팔잖아요. 예. 여기다 대고 자르시면 됩니다. 아, 팩을 대고. 아. 예, 이 팩은 더 효과가 있으면 진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사실 팩이 되게 비싸요. 아, 그 우리가 시중에 파는 마스크 팩처럼 이렇게 모양. 한번 보여주세요. 어머, 세상에. 어머. 어떻게 붙이냐면 생수 그냥 하셔도 되고 네? 생수? 내가 정말 각질도 좀 제거하고 영양도 주겠다 그러면 야구르트나 우유 이용하셔도 됩니다. 우유. 만일 이렇게 붉어지셨잖아요. 그럼 네.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시면 피부 온도도 낮춰줘요. 네. 근데 이게 단점이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실 때 여러분 왜냐면 크게 놀랄 수 있어요. 어르신분들이 이게 팩보다 좀 세네 놀래는 정도가. 자, 잘 보세요, 여러분. 우유 조금 넣으시고. 일단은 다른 성분 없이 100%잖아요. 자, 갑니다. 집중하시고요. 주문을 봐주고. 냄새 좋아. 시원해요. 시원. 예쁘다, 예쁘다. 괜찮네. 예쁘다. 예쁘다고요? 예뻐, 예뻐. 내 얼굴보다는 훨씬 예뻐. 아니, 근데 왜 팩이 사실 잘 안 떨어지는 팩을 찾게 되는데 김에 이렇게 우유 묻혀가지고 붙이니까 밀착력이 생겨가지고 잘 붙어요? 떨어지지가 않아요. 되게 쫙 붙어있어요. 김선수 그러고선 복면가왕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.